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시티 스타터 세트인데요. 파이어 스타터 세트라는 제품으로 레고 60088 제품입니다.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좀 저렴한 가격대에 해가지고 레고 그 소방관 뭐 그런 모습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 멋진 소방 ATV, 그 다음에 연료 펌프, 그 다음에 불이 붙은 파이프, 그 다음에 미니 피규어 4개 등이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92피스짜리 제품이고요. 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가가 17,100원인데 미국에서는 9.99달러 정도 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 보시면 한 11,000원 정도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2014년 9월에 나온 제품이고요. 아쉽게 프로모션은 안 들어있네요. 안 들어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미니 피규어 4개 구성은 되게 좋죠. 스타터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해서 레고 시티 같은 경우 처음 접하실 때 이런 것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스타터 세트 제품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모션을 넣고 자 설명서 보시면 설명서 크게 나와 있어. 상당히 좀 큰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미니 피규어에 대한 소개도 해서 별다른 광고는 없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야 불이 났어요. 그런 제품인데 자 블럭 정리 자 이렇게 들어 있는 제품인데요. 자 블럭 간단히 정리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이시는 배경이 저 레고 닌자고 플레이매트 제품인데, 저 다행히 저 뒤에서 불이 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된 미니 피규어 데려가 있고요. 레고 시티 같은 경우는 뭐 이름 같은 경우는 없죠. 자, 이렇게 앞쪽 되어 있고, 뒤쪽 프린팅 되어 있고요. 자, 위쪽에다가 이거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요, 소방관 하는 거, 요걸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자를 소방관 이렇게 뒤쪽으로 거꾸로 끼우죠.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자, 선글라스, 저, 안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이어 하는 부분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정 소방관 완성됐고요. 같은 방식으로, 남성 소방관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얼굴만 다르고 두 개 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불 끄기 위한 도구. 들고 계시고 자 소방관 아마 이제 대장이겠죠. 자 대장인데 이렇게 바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간소하게 되어 있고 현장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도구 놓고 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 보고 있는 무전기 하나 들고 계셔야겠죠. 자 이런 미니 피규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그 정비하시는 분 같은데 땀 뻘뻘 흘리시면서 자 청바지 같은 거 입고 계시고 모자 씌워주시고 손에다가 자 이걸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니 피규어 4개 들어있고요. 자 미니 피규어 4개에다가 그 다음에 제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 경계 표시 되는 부분 자 간단하게 끼워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아이고 빨간 거 두 개 껴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TV 차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을 또 이렇게 가는 건 또 독특한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바퀴 끼워서 하는 것 같고요. 자, 이쪽에다 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차량 하는 부분 이걸 뒤집어서 끼우네.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나셨어 노란 블록 자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이면 상당히 좀 색상이 이쁘게 나오죠. 그리고 위쪽에다가 요걸 끼워주시는데 조금 불안하게 보인다. 자 그리고 하얀 걸로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반대쪽은 제대로 앞으로 해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쪽이 아마도 앞쪽이겠죠? 앞쪽인 것 같고 앞쪽에다가 자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회색 부분 자 이렇게 끼워주셔서 연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파란색 투명 블럭 하나 연결해 주시고 조종칸 위에서 요거 하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조종칸 끼워줍시다. 끼워주시고 앞쪽에다가 요거 하나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꾸며 자 ATV 차량 요즘 뭐 제주도나 뭐 이렇게 뭐 강촌 뭐 그런데 여행지 같은 데 놀러 가지만 이런 거 많이 탈 수 있죠. 이런 것 같은데 사고 위험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놀러가서 이런 거 타게 되시면 항상 조심해서 타시기 바라겠고요. 자, 앞쪽에도 뭔가 이 조종칸이 들어가? 이거 뭐지? 자, 그리고 나셨어. 뒤쪽에다가는, 자, 도끼 하나. 자, 도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물이 뭐 불에 타가지고 그럴 때 이제 부시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즘에는 그 로봇도 이렇게 인명구조하는 거 그런 거 있어서 그 다니엘 홍 박사님인가? 아, 한국에서 유명한 그분도 뭐 재난 로봇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세계 시합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바퀴 4개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끼우시는 건 당연히 이쪽밖에 안 들어가겠죠? 자 너무 간단하다. 자 이렇게 해서 4개 끼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관 한 명이 이제 타고 돌아가시는 거겠죠? 여자분이 태울까? 남자를 태울까? 자, 여자를 태웠어. 이런. 빠졌어. 조종관.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서 주셔서 타고 가시면 되겠고요. 뭐, 엠브란스, 앞에 이게 뭐게 용도가 모르겠네. 뭐, 그냥 부시면서 가는 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뒤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아까 그 충전하는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쓰레기통이 있고, 자, 뚜껑 덮어주시고, 이거는 뭐 끼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올려만 놓는 거네요. 빼놓자. 자, 그리고 이렇게 꼭 주유소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이쪽에다가 요거 연결해 주셨어.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주시고요. 뒤쪽에다가 끼웠어.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자, 녹색으로 연결해 주시고, 자, 이쪽에 가시고, 양쪽에다가, 자, 빨간색 두 개를 연결해 주시고, 뭐야, 꼭 주유소처럼 올라가는데, 아, 계산대도 있네요. 계산대야, 뭐, 카드 긁는 거야. 자,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껴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게 하나 들어있네요. 자, 아, 요거를 연결해서 여기다 연결해 주시고 요걸 갖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마무리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자, 여기에다가 자, 계기량 들어가는 거 하나 해서 위쪽에다가 짠 짜자잔 끼워 주시고 위쪽에다가 요거 연결해서 자, 연결해 주시고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네. 그리고 위쪽에는 그냥 데코레이션 하는 식으로 뭐 비 맞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하다가도 자 이렇게 하나 둘 간단히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난 거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블록으로 하나 두 개 이쪽에다가 끼워 이거 거꾸로 끼려고 그랬어. 자 그리고 옆에도 불나는 건 요거 좀 실감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살짝 들기도 하죠. 자 이렇게 두 개 껴주셔서 이런 쓰레기통 빠졌다. 야야야 이렇게 들어가.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구성은 단순하죠. 자 여기가 이제 주유소라고 그러는데요. 주유소 이제 엔진 주유하는 거 요거 이제 빼서 자 기름 넣어주고 하는 부분이고 옆에는 휴지통 하나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간단한 미니 주유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가지고 자 화재 신고가 나게 돼서 본부 차량이 와서 화재 통지를 해야겠죠. 여기 또 불났고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제 경고부터 해놓고 사람들 통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특수 차량이 딱 도착을 해서 이제 불을 끄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님 여기 쉬셔서 불났으니까 근처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요 캐릭터도 이제 불 끄러 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이거 고치다가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도망가야죠. 도망가서 아 이제 사장님한테 난 죽었다. 이제 그런 스타일의 간단한 파이어 스타터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고 60088 레고 시티 파이어 스타터 세트 제품이고요. 요거 말고도 뭐 늪지 무슨 뭐 경찰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몇 가지 보여드렸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92피스 제품이고 레고 홈페이지 가격은 17,100원인데 인터넷 쇼핑몰 보시면 한 만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는 만원대 초반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놓으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